저는 지금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서 우경민 멘토님의 멘티 박은주입니다. 성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약간 로맨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정체되기 싫었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는 멘토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못 보는 부분을 더 봐주실 수도 있고 끌어주실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이제 판타지랑 크게 로맨스였어요. 두 인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좋겠다 해서 로맨스를 택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로맨스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어쨌든 로맨스는 누군가는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간질간질하고 또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밀당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맨스에서. 로맨스물이니까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하도진이라는 캐릭터고 재벌 2세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남자 주인공입니다.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인하예라고 원래는 글작가인데 자신의 경험을 비롯해서 글을 쓰는 작가거든요.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이제 가정부를 택한 거죠. 하도진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게 제 작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데 상당히 속으로는 어마무시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과감한 그런 면모가 있어요. 할 일을 하다가도 자신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약간 레드톤이 많아요. 성인물답게 섹시한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뭐 대놓고 보여주는 것도 야할 순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콤하지 않을까. 상상 속에서. 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는 조금 너무 두루뭉실한 거예요. 혼자 작품할 때 좀 막 멋있는 것도 하고 싶고 되게 좀 거창한 것도 하고 싶은데 작은 것부터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게끔 잘 멘토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박은주 멘티님은 약간 로맨스랑 아까 조금 설레이는 그리고 조금 성적인 코드가 가미돼서 성인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일단 성적인 코드를 그려있는 부분에서 연출이 되게 설레게 잘 되어서 저도 너무 재밌게 잘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창작 욕구라는 게 조금 힘들면 쉽게 좀 꺾이기 마련인데 이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좀 열정이 있는 창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야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담고자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